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요.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물건을 일주일에 한건 정도 제가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섬이라려면 뭐 일반적으로 부자의 반대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의 자산이 좀 적은 분들도 가능한 한내 집에서 살고 싶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건 정도는 좀 저렴한 주택 서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비교적 쉬운 그런 물건을 한 건씩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인천의 연희동이라고 있습니다. 연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즉 빌라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0 타경에 12,211호입니다. 5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41-22번지 하나 세인트빌 102동 402호가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지분은 20.2제곱미터입니다. 6.12평이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38.86제곱미터입니다. 11.15평이죠. 2011년도에 건축된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절반 이하인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6,272만 원입니다. 굉장히 또 서민이고 또 무주택자이시면요, 이 금액에서 대출도 또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대출도 이렇게 일부 하고 매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은행의 근저당이 됩니다. 2013년 4월 9일이죠. 은행에서 약 7,700만 원 정도를 청구한 임의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조건은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이제 내부로 연결된 미등기된 복층 및 판넬조 증축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관해서는 직접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그 정확한 것은 현황은 제가 파악이 좀 힘듭니다. 또 이곳은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장하면서 그 내부까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감정평가사가 현황 조사한 결과 이렇게 복층이 또 있다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응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여기 이제 인천 시내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바로 이 옆에 있었고요. 지하철 노선은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곳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구청역이고요. 인천 서구청은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 역이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역이 되겠습니다. 서구청역과 아시아드 경기장역 뭐 중간쯤인데 아시아드 경기장역에서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완전한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의 교통의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지하철이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걸어가면 이제 아시아드 경기장이 되겠죠. 네, 이곳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주의 환경을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요. 주변 환경이 그렇게 뭐 저거 하지 않죠? 비교적 깔끔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여기는 하나 세인트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은 지 아주 오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요. 위층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증축한 부분들도 보이죠? 보이죠? 네. 이런 것은 무단 증축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부분이 이번에 경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옆에는 아주 어린이집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도 깔끔한, 비교적 깔끔한 동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 물건이 현재 감정 가격 1억 2,800만 원의 절반 이하의 가격인 49%가 최저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치 주변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1층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현관이 되겠고요. 네, 요 골목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겠죠? 지하철역에 가서 5분 이내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아파트가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이것이 이제 메인 계단이 되겠고 여기도 또 계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2호에서는 이 계단을 통해서 위에 층도 일부분 사용할수록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층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앞부분도 지금 다 이렇게 해서 제시의 부분으로 조금 더 확장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꽤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경매 물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천 연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 물건, 깔끔한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